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최고의 명품 가이드 대박 데이비드 박과 함께 먼저 시간 가르니 신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아자트 계곡을 따라 들어 이동하면서 개그 하르드 수도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개그 하르드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은 동굴에 돼 있고 반은 건축물로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그리스 전통 양식이었던 바실리카 양식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그 하르드는 창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찔렀던 롱기누스의 창, 예수님을 갈비 부분을 창으로 찔렀던 백부장이었던 사람의 창, 그래서 그걸 롱기누스의 창이라 그러죠. 그 롱기누스의 창이 보관되었던 그래서 곳이라 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비 방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비 방크라는 뜻은 동굴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치갈이라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시게 되면 밑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아르메니아의 상징입니다. 지금 보셨던 곳에 그 십자가들은 바로 나고르카라박이라는 아제르바이잔과 분쟁 지역에 있었던 십자가였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서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터키에게 빼앗긴 지역이죠. 서아르메니아에 있었던 그 십자가들을 모자이크,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에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들이었습니다. 개그하르드 이렇게 수도원이 기독교이지만 왼쪽 오른쪽 끝에 그림처럼 이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행운을 빈다고 돈을 던져서 이렇게 안착시키는 그런 풍습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창 옆에 보이시는 게 바로 회식입니다. 회식에 모든 교회에는 그 교회 크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회식에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그하르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가비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배당은 아니고요. 가비트라 그래서 이 밑에 바닥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큰 공로를 했던 뭐 부자들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무덤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보관하는 게 바로 가비트고 지금이 이제 바로 보시는 게 본당 아니게 되겠습니다. 여같이 자연 채광이 되게 돼 있고 커튼이 걸쳐져 있고 지금 보시는 이분이 바로 다테오 사도 칼을 들고 있죠. 이분은 칼로 껍질을 다 벗겨서 순교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본당에 나와서 왼쪽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 십자가들 이게 바로 하치갈이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프로시안 형제라고 합니다. 자카리안 가문의 프로시안과 자카리안 그 사람들의 가문의 상징으로 이 교회를 복원했습니다. 13세기에 이 사람들이 그 문양들을 해놨고 지금도 이제 이게 이제 2층에 들어가면 이런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이 방들은 뭐냐면 수도사들이 기도하면서 필사본을 썼던 곳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교회의 특징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2층과 1층에 통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동굴 안으로 들어온 동굴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셨던 그 가비트는 건축물이고 이건 동굴 아니고 여기서 찬양을 한다든지 노래를 하면 이 하우링이 정말 아주 아름답게 울립니다. 음이 아주 잘 번지게 돼 있어서 그래서 또 밑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불렀던 성가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셔서 교회를 이제 등지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풍경들이 보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카리안 가문의 문양들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본당 내부의 모습들. 그다음에 요 왼쪽에가 자카리안 가문 모습.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입구에 다시 요 길로 그대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아치가 있고요. 위에도 보시면 아주 독특한 십자가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필사본,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쓰기 위해서 한 수도사가 기본적으로 약 20년에서 30년을 써야 신구약 한 권을 다 쓴다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개그하르드를 보고 다시 가르니로 내려와서 가르니에 있는 심포니 오브 스톤, 주상절리, 이 가는 방법은요, 가르니 마을에서 전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과, 트레킹으로,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트레킹으로 내려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약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이내로 갔다 올수 있습니다.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뜨겁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에 트레킹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주상정리들. 뭐, 마치 벌집, 육각형, 기둥, 부채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 주상절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벌집처럼 생긴 바닥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다 육각. 그리고 여기 가면 이 벌집들 같이 생긴 이곳에 제비집들이 아주 빽빽하게 끼어 있습니다. 제비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래서 트레킹으로 천천히 즐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다고, 지금 보이시는 식당들, 저희가 여기서 한세 군데 정도의 식당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건 바로 가르니, 그 신전 앞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쇼핑샵이 있고요. 여기는 라바시라고 하는 화덕에 구운 종이빵 같은 빵들을 드십니다.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쇼핑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다양한 기념품들도 팝니다. 그 가르니 신전에서 연주한 두둑이라는 악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르메니아에 나오는 특산품들을 판매하고요. 또 아르메니아도 역시 와인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는 늘 와인의 오리지널이 자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이 화덕에서 구운 라바시라는 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르메니아도 조지아와 같이 이런 크베블리, 항아리를 해서 와인을 저장하고 와인을 또 만듭니다. 지금 이제 이 가르니 앞에 있는 곳이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는 또 이제 그거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요 이제 할머니들이 여기 이제 앉아서 저렇게 이제 큰 우리나라 다리미판처럼 생긴 그런 큰 거에다 종이처럼 얇게 아주 넓다랗게 저 지금 앞에 있는 판을 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판으로 벽에 이와 같이 탁 붙여서 요걸 종이로 그대로 뜯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이 만들어진 빵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구경하고 여기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가까이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바로 막 구워서 나온 종이장처럼 얇은 요 빵에 치즈도 얹고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요 고수들 일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도 얹어서 이렇게 뜯어서 그 자리에서 또 즉석 시식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요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 건져낸 빵이고요. 요 화덕에서 빵을 어떻게 굽는지. 이 빵은 중앙아시아, 조지아는 물론이고 또 이란 이런 지역까지도 다 주식으로 사용되는 빵입니다. 라바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와 치즈, 그리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제일 맛있는 게 바로 치킨 바베큐입니다. 치킨 바베큐.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감자하고 돼지고기 바베큐 또는 치킨 바베큐를 많이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